까미 정말 참 좋은 작가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유명한 문장이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정보를 한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80km 떨어진 마렌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면 오후 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밤샘을 할수 있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는데 그는 이유가 이유니만큼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이런 말까지 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오늘이란 단어, 그다음에 엄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이 까미 문장 보면은 형용사도 없고 감정적인 표현도 없어요. 부사나 뭐 형용사가 전혀 없는 하드보이드 문체예요. 헤밍웨이 할때또볼 텐데 헤밍웨이가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절대로 감정이 글 표면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작가들은 감정이 일어나는 건 독자 마음에서 일어나야지. 감정이 글 표면에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로원으로부터 정보를 한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아마 어제였는지 모르겠다. 1인칭 독백체거든요. 나는 이런 말까지 했다. 그러니까 그 메르소 자신이 얘기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예, 처음부터 끝까지 메르소가 얘기한 독백체니까. 나는 이런 말까지 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오늘이란 단어가 나오죠. 오늘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까미는 과거나 미래를 보기 전에 오늘 이 땅을 직시하는 작가입니다. 이제 패스트 할 텐데요. 추상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까미의 책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지프 신화랑 이 책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같이 썼거든요.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책이 나왔어요. 소설 쓰다가 안 되면은 이제 철학책을 쓰는 거죠. 시지프 신화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오늘이란 단어예요. 오늘 이 땅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땅이 아니라, 뭐 내일을 강조하거나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강조하는 거는 추상이라고 표현해요. 까미는. 페스트에서 파넬로 신부가 그런 식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어디서 왔나요? 땅을 강조하는 사람, 대지를 강조하는 사람은 이제 니체였죠. 니체는 예수도 원래 땅을 강조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하늘을 강조하는 인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땅과 괴리된 인물로 바꿔버렸다고 니체가 바울을 굉장히 지적하죠. 이방인은 1, 2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1, 2부로 나눠 있는데 1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부는 메르소가 어머니 장례식 듣고 장례식 갔다 왔다가 살인을 하고 잡혀가기 바로 전까지고요. 2부는 잡혀간 거죠. 잡혀가서 여러 신문 과정을 겪고 변호사나 판사, 검사와 대화를 하고 마지막 가서 이제 사형당하기까지 그게 2부인데 그 마지막에서 그 신부를 만나잖아요. 신부를 만났는데 신부랑 이렇게 막 거의 싸워요.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 점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묻기에 나는 그러한 것을 자문해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내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던 이 하나님은 땅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만 하는 땅과 전혀 관계없는 거죠. 까미는 신앙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까미가 보는 것은 이 땅의 역사에 함께 했던 신을 이 땅과 전혀 관계없는 죽어서 가는 천당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는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이방인 마지막에 보면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도
내 속에서 그 무엇인가가 툭 터져버리고 말았다. 나는 목이 터지도록 고함치기 시작했고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사제복깃을 움켜잡았다. 기쁨과 분노가 뒤섞인 채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마음속을 송두리째 쏟아버렸다. 그는 어지간히도 자신만만한 태도다. 그렇지 않고 뭐냐? 그러나 그의 신념이란 건 모두 여자의 머리카락 한 올만한 가치도 없어. 그는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조차 그에게는 없지 않으냐. 보기에는 내가 맨주먹 같을지 모르나 나에게는 확신이 있어.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확신, 그보다 더한 확신이 있어. 나의 인생과 닥쳐올 이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렇다 나한테는 이것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이 진리를, 그것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굳게 붙들고 있다. 내 생각은 옳았고 지금도 옳고 또 언제나 옳다. Vorrei sapere come immagini quest'altra vita. Una vita in cui possa ricordarmi di questa. E adesso ne ho abbastanza, signore, mi lasci in pace. Mi resta poco tempo. Non voglio sprecarlo con Dio. Perché mi chiami signore e non mi chiami padre? Lei non è mio padre. E sta con gli altri. No, figlio mio. Io sono con te. Ma tu non te ne rendi conto perché il tuo cuore è cieco. Pregherò per te. Non voglio che tu preghi per me! 나는 목이 터지도록 고함치기 시작했고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 신부가 이제 감방에 들어와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고요. Ti senti tanto sicura, vero? Eppure nessuna delle tue certezze. 나는 그의 사제복 깃을 움켜잡았다. 그러나 그의 신념이란 건 모두 여자의 머리카락 하늘만한 가치도 없었다. Ti senti tanto sicura, vero? Eppure nessuna delle tue certezze. 여기 이런 아주 무서운 문장이 있죠. 그러나 그의 신념이란 건, 그의 신앙이란 건 여자의 머리카락 하늘만한 가치도 없다는 거죠. Ti senti tanto sicura, vero? Eppure nessuna delle tue certezze. 머리카락 하늘만한, 여자의 머리카락 하늘만한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Pare il capello di una donna. Non sei neanche sicuro di essere vivo perché vivi come un morto. Sembra che io abbia le mani vuote. Ma io sono sicuro di me, sicuro di tutto, della mia vita e di questa morte che sta per venire. Sì, io non ho che questo, ma questa almeno è una verità. Che importa la morte degli altri, l'amore di una madre? Che mi importa del tuo Dio? La vita che ci siamo scelti, il destino che ci meritiamo. Anche gli altri saranno condannati un giorno. Anche tu sarai condannato. Che cosa importa se un uomo accusato d'omicidio è giustiziato perché non ha pianto al funerale di sua madre? Il cane di Salamano valeva quanto sua moglie o quanto Maria che voleva che io la sposassi. Ma che importa se Raimondo è amico mio, come Celeste, che vale molto di più? Ma che importa se Maria offre oggi la sua bocca a un uomo Bersol? Non vuoi capire dunque che anche tu sei condannato e che dal fondo del mio avvenire... Tienilo! Fermo! Lasciatelo. Lasciatelo. 이 땅의 고통과 상관없이 천국 이야기만 하면서 이 땅과 관계없이 내세만 강조하고 이러면서도 예배 시간이나 미사 시간이나 예부 시간에 정치가들 막 소개하거나 그걸 또 그런 친분을 과시하거나 이런 종교인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런 신앙은 여자의 머리카락 하늘만한 가치도 없다고 이 사람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엄마라는 그 조상들은 피에누아르들이, 그 까미의 엄마는 스페인 계열이었어요. 불란서 계열이 아니라. 피에누아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르 발음이 안 들려요. 피에누아 이렇게 르 발음이 안 들고 피에누아 그러는데, 식민지 정책 만들 때 그 본토 사람들이 이주시키거든요. 홋카이도에도 일본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타이완에도 이주시키고 그다음에 경성에도 이제 이주를 시켜요. 그런 것처럼 알제리를 프랑스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알제리의 모든 그 지역 그 교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법정이라든지 그 위에 사람들은 다 프랑스 사람들이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급 직원들은 다 피에누아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제리로 이주한
프랑스의 2세들입니다. 이게 1830년대에 침공한 프랑스군의 검은 장화일 수도 있고 또 포도밭에서 일할 때 신는 검은 신발일 수도 있는데 이 피에누아르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오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저기 그 알제하고 오랑 이렇게 나오는데 120년간 백인 통치가 끝나고 알제리 독립 전후에 전체 알제리 독립이 1962년이죠. 7월 달입니다. 전체 유럽계 백인 가운데 85만 명이 알제리에서 나와 약 120년간의 백인 통치의 역사를 끝냈다. 근데 알제리 사람들이 많이 죽여요. 피에누아르들을. 피에누아르들이 이제 중간 관리를 많이 했던 거죠. 우리로 말하면 위안부들을 갖다 이렇게 넘기고 그런 일들을 피에누아르들이 많이 했던 거죠. 까미의 아버지는 까미가 태어나고 1년 뒤에 1914년 까미는 1913년에 태어났죠.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어요.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이었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집에 아들이었죠. 까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누구였어요? 섬으로 유명한 장 그로니에죠. 학교에 안 오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 그로니에가 걔를 찾아가요. 근데 반항적 기질에 애가 병에 걸려가지고 집에 있는데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글에 보면 장 그로니에가 처음에 이제 까미를 찾아가는 장면부터 나와요. 수업 시간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가지고 장 그로니에가 이제 가고서 장 그로니에 그러니까 사람이 커지려면 그때그때 꼭 필요한 멘토를 만나는 게 선생님을 만나는 게 정말 행운인데 까미는 이 장그로니에라는 어마어마한 선생님을 만난 거죠. 나는 알베르 까미가 겨우 17살이었을 때 그를 찾아가 면담한 일을 언제까지나 잊지 못할 것이다. 1930년 내가 알제 고등학교 선생으로 부임했을 때 그는 철학반 학생이었다. 그는 신학기기가 시작되어야 분주하게 수업 준비를 서두르는 많은 학생 가운데 하나였다. 천성적으로 규율이 없는 성격 때문이었을까? 나는 그에게 매 납줄에 앉으라고 말했다. 좀 더 잘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아마 한 달쯤 지났을 것이다. 그 무렵부터 오랜 기간 동안 그는 수업 시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소식을 물어보고 다니다가 그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 그의 주소를 알아보았다. 그는 학교의 정반대 구역 끝에 살고 있었다.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가보기로 결심하고는 카미의 친구인 한 학생을 데리고 택시를 잡아탔다. 우리는 그곳에 아주 일찍 도착했다. 그의 집은 초라했다. 한층을 올라가니 카미가 방 안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에게 가까스로 인사를 했다. 몸이 어떠냐는 물음에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에게는 그의 친구와 내가 회방꾼인 듯 했다. 까미는 환대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도 하고 차갑게 대답하고 그리고 반항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다고 봤어요. 까미는 어릴 때부터 더 그 반항 심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왜 부잣집 프랑스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파리에서 태어나지 않고 알제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족속도 피에누아르예요. 그 양쪽에서 다 차별을 받는 거죠. 파리로 돌아가면 미움받는 거예요. 괜히 왕따 당하고. 까미는 게다가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에요. 까미는 불만스럽고 아주 부조리하게 태어날 때부터 부조리하게 태어난 아이예요. 내가 왜 피에누아르로 태어나고 아버지는 왜 태어나자마자 죽어가지고 엄마는 또 청각장애인이에요. 페스트에서도 리우가 엄마 모시잖아요. 끝까지 엄마 모시잖아요. 이 이방인에서도 엄마가 죽었다. 이게 첫 문장이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이 엄마는 존재의 근원이에요. 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죽음이란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이방인에서도 죽음이 세 가지 죽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양로원에서 생활하던 엄마의 자연사.
그다음에 메르소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 총알은 흔적도 없이 몸에 박혔다. 불행의 문에 네 번의 짧은 노크를 했다. 요게 그 1장 마지막 문장이에요. 시지프 신화에서는 이 사람 죽음을 뭐라고 했냐면요. 첫 문장이 뭐냐면요.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자살 얘기가 나와요. 결론은 자살하면 안 되고 반항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 책의 결론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실존주의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요. 기투입니다. 기투. 기획해서 나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른 일도 바쁜데 기획해서 이 시간을 지금 듣는 거 아니에요. 기획 투자해서 나를 던진 거잖아요. 엔드브루프. 근데 다른 사람들은 P2예요. 누군가 던져가지고 그냥 멋대로 살아요.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The devotion of greatest is to encounter risk and danger and play dice for death. Play dice for death. 니체는요, 우리가 던져진 걸 뭘로 얘기하냐면, 다이스. 주사위로 비교해요. 주사위처럼 떨어진 거. 우린 던져졌다고, 주사위로. 근데 가장 위대한 헌신은 뭐냐면, 위험과 위기에 맞서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요게 지금 까미잖아요. 인카운터. 맞서고, 맞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그 주사위 가지고 노는 거예요. 플레이. 노는 거. 노는 거. 근데 실존주의자들은요, 기획해서 투자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을. 그걸 기투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이 메르소는요, 기투할 줄 몰랐어요.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이죠. 그래서 마지막 가서 깨달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 장면에서 기투를 깨달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첫 번째 문장만 생각해 봤는데, 오늘 엄마가 죽었다. 나는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첫 번째 문장에 모든 걸 얘기했죠. 오늘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까미에게는 내일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가난하게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라떼. 그러니까 라떼는 어땠다. 왕년에 나는 어땠다. 이거 얘기 자주 하는 사람은 가난해진대요. 미래를 얘기하고 오늘을 얘기하고 이래야 되지. 그러니까 아예 라떼 커피를 먹지 말아야 돼요. 라떼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라떼 라떼 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지기 위한 3대 조건인데 까미는 늘 오늘을 얘기해요. 오늘의 현장을. 그다음에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실존주의자들은요. 이 죽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삶은요. 정말로 자기 관리를 늘 하죠. 하이데거에 의하면 죽음을 알면 늘 세 가지를 해요. 배려, 심려, 염려해요. 나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내가 3일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나를 염려한다고요. 그 다음에 배려해요. 내 주변에 있는 꽃이나 내가 키우던 강아지나 이런 것들 배려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심려해요. 내 가족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현존재, 진짜 살아있는 인간이란 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를 잊지 않는다. 양심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물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타자에 대해서는 심려하고 말종 인간들은 자기 염려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마약 같은 거 먹고 그죠? 그 영화 베테랑 보세요. 거기 나오는 재벌 아들 말종 인간 아닙니까? 그냥 막 죽었다라는 것이 언제나 죽음을 인식하고 살 때 삶은 오히려 바른 삶이 돼요. 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여기에 까미 사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엄마 죽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좋은 첫 문장은 장식이 아닙니다. 그냥 장식에 그친다면 좋은 첫 문장은 아니죠. 좋은 첫 문장은 그 책의 전체를 암시하거나 또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책의 전체를 지배하는 첫 문장입니다. 나아가서 작가의 세계관까지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경우가 있죠. 까미 이방인의 첫 문장, 오늘 엄마가 죽었다는 이 문장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소설 전체를 감싸고 있고 까미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 소설의 주인공 맥소가 과연 이것을
진지하게 알고 생활했는가 이런 문제겠죠. 첫 문장 이후의 문장을 보면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죠. 지금까지 까미는 오늘의 의미,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엄마, 그리고 또 죽었다는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시지프 신화 등 여러 책에서 썼는데 이건 이 맥주는 반대예요. 어쩌면 어제인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요.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맥스의 출발은 이렇게 오늘이나 엄마라든지 죽음에 대해서 모르겠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그 과정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잘 보면 이 한 인간이 어떻게 그 관심 없는 사람이 태양빛에 보고 그냥 사람을 쏴주겠다 그러고 살인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과정에서 판사, 변호사와 대화하고 또 신부와 싸우면서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그게 이 소설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바뀌고 인간이 어떻게 깨닫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다른 조명을 할 겁니다. 이 영상 이후에 제가 이어서 만들 영상은 그러면 여기서 태양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태양이란 게 무엇인가, 엄마 장례식 할 때 태양이 엄청나게 쏟아내리죠. 굉장히 더워가지고 옷을 벗고 다닙니다. 눈이 부셔서 총을 쐈다고 그러죠. 태양빛이 부셔서. 그리고 또 마지막 감옥에서 깨달을 때 태양은 아니지만 별이라든지 천상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 모르겠다라는 의미는 또 불교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까미가 당시에 불교를 어떻게 보았는지 그것도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변하는 과정에서 니체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체와 까미 이러한 영상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이 메르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 문장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마지막 문장. 나는 처음으로 세계에 정다운 무관심의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가 그렇게도 나와 닮아서 마침내는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처형되는 날 많은 구경꾼이 모여들어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아주 대단한 명문이죠. 마지막 명문이죠. 정말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을 안 열었었죠. 마음을 안 열었는데 이제 그 서로서로 무관심한 대상에 내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세계가 그렇게도 나와 닮아서 마침내는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나와요. 느꼈다. 깨닫고 느꼈다. 이게 첫 문장이 없죠. 다 모른다 아닙니까? 처음에는. 첫 문장에 보면은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르겠다, 아무런 뜻이 없다. 이제는 깨달았다, 느꼈다, 느꼈다. 느끼지 못했던 인간이 느끼는 인간으로 바뀌는 거죠. 모르는 인간이 깨닫는 인간으로 바뀌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이방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엄마가 죽은 날짜도 모르던 인간이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을 깨닫고 공유하기 시작하는 이야기. 그리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인간이, 모르기만 하는 인간이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을 느끼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 이거 대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처형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긍정까지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한순간순간까지 그것을 긍정하는 태도가 나타나죠. 이런 변화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게 변하죠. 안타깝게 깨닫자마자 이제 사형당하겠지만
이거 보시고 제 유튜브에 있는 이 작품 쓰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장편소설 페스트를 제가 영상을 3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 까미 페스트의 첫 문장, 까미 페스트에 나타나는 굿 사마리탄, 좋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 페스트에 나오는 단절, 추상, 그 일상과 성실의 의미, 영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상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좀 더 까미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